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미 상원에서 1천조 원 규모 거의 9천억 원이더라고요. 9천억 정도 1천조 원의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됐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항상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는 시기와 규모의 문제였다. 근데 이 시기와 규모의 문제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합의를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합의를 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덕분에 미국 증시 자체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미국 지수, 해외 지수 한번 볼게요. 미국. 자, 미국은 금요일 날0.41% 다우 지수가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이 0.07% 하락이 나왔는데, 자, 다우와 나스닥을 보게 되면 둘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의 공통점 차이를 보면 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금요일 지수를 보면서 바로 다우와 나스닥 모두 다 밑꼬리를 만들면서 강하게 막판에 치고 올렸다는 거죠. 음봉을 보시게 되면 파란불이 장중에 쭉 돌아왔고 지수가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가 막판에 꼬리를 만들면서 밑에서부터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꺾이게 되는 게 크게 안 꺾여요.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밑꼬리 만들고 나서의 모습 보세요. 중간중간에 음봉이 나왔는데, 나스닥 보세요. 음봉이 나왔는데 밑에 꼬리를 만들고 움직였죠. 이날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주가 보세요. 자, 그리고 이날도 주가 보세요. 이후에. 자, 그리고 이날도 보세요. 이제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더 열려있는 구간이 산타랠리가 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 제목을 미국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타결, 산타랠리 이번에 오는 것인가 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의 12월달 장세를 보게 되면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봐서 한번 볼게요. 자, 업종 차트를 돌아서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월봉 차트를 놓고 본다 그런다면 12월 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달이 언제냐? 여기 이날이네요. 자,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죠. 하락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월 달이 언제냐? 2018년 12월 달도 하락이 나왔었고, 2017년 12월, 2010년 12월은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나서 무너졌죠. 그래서 근한 3년간 정도는 보시게 되면 산타랠리가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되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3개월 정도는 시장의 강세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현재 0.60%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0.05% 빠지고 있는데,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특히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걸 눈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밑꼬리가 계속해서 많이 달리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불안한 거야. 뭐가 불안불안하느냐?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만큼, 사람의 시장이 올라와서 좋기는 한데 시장이 올라온 것만큼 반대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아니야? 라는 생각이 기관들도 그렇고요, 외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 것만큼. 개인, 기관, 외인 모두 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꼬리를 만들고. 근데 꼬리를 만들어서 쭉 빠져버려야 되는데, 빠진 것만큼 밑에서 받아먹고 다 올려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은 제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밑에서 지금 받치고 있는 대기 매수 세력들이 장난이 아니게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분간 시장 강세가 유지가 될것 같으니까 혹시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국내 증시에서 지금 그나마 우리에게 단기적인 충격을 줄수 있는 유일한 악재 하나는 뭐다? 바로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코로나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본 걸로는 만약에 3단계로 가게 되면 국내 경제 생산량의 30%가 다운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며칠 만에. 그럴 수밖에. 전국의 모든 업종들이 거의 다 쉬어버리고, 뭐냐, 서민 경제 자체가, 일상생활 경제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생산량이 떨어지
떨어질 수밖에 없지. 뭐 3단계로 들어가면 대기업은 일합니까? 대기업도 쉬잖아요. 대기업도 쉬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3단계로 가느냐, 원래대로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3단계로 지금 격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3단계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피해,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계속해서 고심한다 말만 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내일 지나서 또 1,000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결국은 안 갈 수가 없는 단계가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반드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번 음봉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게 하루짜리 단기 음봉이 될지 아니면은 그 전에 나왔던 음봉들처럼 몇 차례 음봉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이렇게까지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음봉 두 개 맞고 또는 세 개 맞고 나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저의 견해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 3단계 두 개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될지까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이슈 장 초반 강세 업종 및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셀트리온, 제약, 안철수, 유승민.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좀 한번 살펴볼까요? 명신산업. 아하, 사는 순간 골로 가요. 아바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뉴스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상원 일천조원 규모 코로나 부영제 진동끝 타결. 주요 은행 자사주 매입허용.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은행주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과 증권주들, 은행과 증권은 함께 가는 거죠. 은행주들 주가 흐름이 어떤가.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KB 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옥석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쫙 한번 훑어봤는데 괜찮은 것들이 보이네요. 증권주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증권주들 잘 보세요. 차트 DB금융투자도 잘 보세요. 한번 상승이 지금 쫙 나오고 있었죠. 고점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증권주들도 전부 다 비슷한 흐름이네요. 옥석가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